소리 나가. 안 돼. 이건 체리 주자. 이 바닥에 떨어진 거 호두 먹으라 그래. 체리야 먹어. 나도 먹을래? 이거 먹어도 또. 되는 거야? 저리 가. 소리 이거나 먹어라. 저리 껍질 좀 어떡해 불쌍하게. 소리 이거 먹을래? 아무거나 줘. 난 어차피 불쌍한 캐릭터인데 뭐. 이건 너무 탔다. 넌 돼. 좀 맛있는 걸 먹어야 돼.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어. 왜 이거 안 먹고? 세리야 바닥에 있는 거 먹지 말고 이거 줘. 이거 빼봐. 승훈아. 먹네. 야. 소리 이리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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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렸을 때도 체리가 다 빼먹었어. 소리 조금만 빼서 먹으면 왜? 아니야. 체리도 나랑 나눠 먹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. 에휴, 그래 맹주나 먹자 그래. 아유. 아 슬프다. 바닥에 떨어진 생선 껍데기나 먹어야 하고 여자친구 하나 없고 아 어디에 가서 나의 사랑을 찾아야 하나. 잠깐만. 진정 아름다운 여인은 바로 집 안에 있었구나. 앵두야. 어? 도리 너 설마 앵두에게? 앵두야 앵두야 내 사랑을 받아줘. 네가 원한다면 앵두도 따다 줄게. 아우 얘가 왜 이래 징그럽게. 어 앵두야 넌 이제 나만 바라봐. 알았지 알았지. 너 저리 안 갈래? 어 앵두야 너 혼날래? 왜 자꾸 그러냐고. 앵두에게도 짝짓기를 할 시기가 찾아온 거지요. 앵두가 뿜어내는 냄새에 또리는 흥분해서 가진 애교로 프로포즈를 해보지만 난 됐거든. 호시탐탐 앵두에게 다가갈 기회만 노리던 또리 드디어 앵두야, 앵두야, 너 왜 그렇게 높이 올라가 있니? 아, 이리 좀 내려와봐. 아, 아, 제발 나만 바라봐. 이렇게? 아니, 그건 좀 무섭다, 야. 어, 피테라, 빨리 나와. 치, 그러면 나 혼자 들어가서 있는다. 얼른 들어와, 자기야. 마당에서, 집에서 며칠째 앵두를 쫓아다니던 또리, 결국은 네, 코를 콱 물려버렸답니다. 근데 왜 또리는 모든 여자 강아지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걸까요? 승원아, 알고 있어? 그 걔랑 결혼하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못 결혼하는 거예요. 거부당하는 거예요. 여기가. 야, 그걸 방송이 되고 얘기하면 어떡해. 나만의 비밀인데. 아, 뭐, 제가 키가 좀 작긴 하지만 아담해서 귀엽잖아요. 어? 앵두야, 나 불렀어? 아, 그렇구나. 또리가 몸집이 이렇게나 작으니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지요. 게다가 또리네 동네 개들은 하나같이 롱다리. 또리가 사랑하기엔 너무나 큰 여자친구들이랍니다. 아이고, 또리야, 어쩌면 좋노. 이런 음악 안 깔아주셔도 돼요. 슬픈 음악 깔리니까 더 외롭잖아요. 또리에게도 사랑이 찾아올까요? 고흥의 살기 좋은 집에 여름이 찾아오면 좀 더 시끌벅적해지겠지요. 요 새끼 고양이들이 마당을 전부 장악할 테니까요. 다은이도 행복하게 뛰놀고 승원이는 점점 더 건강해질 테니까요. 그리고 고흥의 살기 좋은 집에 여름이 찾아오면 또리에게도 딱 맞는 여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. 어머야? 아이, 벌써 생겼을라나? 쉿! 그건 비밀이에요.
핸드볼의 영웅 이모경과 그 딸 세민이가 함께하는 소중한 내 친구 언제쯤과. 솔직히 마음이 엄청 들어요. 세민이의 마음에 쏙 들어버린 강아지는 글쎄 그동안 많은 아픔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애플에 관한 세민이의 동물일기를 보실 수 있어요. 자, 우리 잘 지내보자. 사랑해. 유기견 보호소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고 오렌지를 임시 보호했던 포근이. 먹을 것도 뺏어 먹고 집도 양보 안 하던 레오. 이제 임시 보호 기간이 끝나갔는데요. 과연 오렌지와 함께할 영원한 가족은 누구일까요? 다음 주 일요일 아침 10시 10분 함께 만나요.